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건설, 세 번째로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마지막으로 한스락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개 기업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흐름 가장 탄력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전장용 FPCB 쪽이라든가, 멤브레인 필터, 그리고 투석기 관련된 모멘텀 세 가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전장용 FPCB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FPCB 쪽은 거의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출을 좀 뒷받침해 줌으로써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 지금 현재 수처리 관련된 흐름들과 또는 수소나 이런 쪽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매출 역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혈액 투석기 관련된 디자인 대상을 또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이 뉴스와 함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좀 강한 상승 이후에 9월 달 좀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10월, 11월 달에서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면서 거래량은 아직까지 좀 동반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즉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저점을 좀 높여나가면서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그룹대 상단에 대해서는 좀 지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조정 국면에서 좀 4,000원 이하권에서 눌림 목자리를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매수 타이밍으로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4,300원과 선별가 3,67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철도와 도로, 그다음에 지하 횡단 구조물과 터널 쪽을 좀 공사를 하는 건설사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은 좀 이번 시기에, 이 시기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요 간선도로나 지하 철도 구간을 좀 지하화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부 간선도로라든가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 인천대로 라인 쪽에 대한 지하화 추진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특히 1호선 철도, 지상철에 대한 지하화 구간 논의가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500원에 대한 상단의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면서 지난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어 왔는데요. 결국엔 이 고점을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200원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좀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좀 동반된다라면 9,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1차 목표가는 9,0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7,300원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레이더 쪽을 전문 생산하는 테크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또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이지만 특히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요 생산 쪽의 라인들을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또 레이더 쪽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22일 날 좀 상장된 지 3개월 차가 되면서 많은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좀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모습들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한 달, 3개월, 6개월, 뭐 1년 기간으로 나오는 보호 예수 물량들의 소화 과정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상장 3개월 이후가 지나면서 당분간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드론과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함께 받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서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보다는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하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단기 시세도 또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분할 매도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960원 전 저점에 대한 이탈 자리, 신저가 자리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전문가님께서 11월 6일에 특수 건설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8,300원이었는데 이미 터치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조금 한 차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약간 분할 매도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한번 단기 시세가 나온 자리에서 갭을 띄워가지고 메우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시도를 했고 이로 인해서 목표가가 좀 도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신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갭을 메운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물이 좀 소화가 됐고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우선 목표가를 터치해서 일부 분할 매도가 되신 분들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좀 일부 분할 매도가 된 상태에서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가 나와서 8,000원이나 7,750원 자리가 들어온다라면 매수 평당가보다도 좀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바꿔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난번에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신규 매수도 가능한 만큼 이 종목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